자, 미국 현재 상황을 생생하게 들어보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맨해튼 현지에 있는 국제금융 전문가 이정우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는 거고, 이런 가운데서 파월 의장이 우리는 절대 총알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자신감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현재에서 좀 어떠십니까? 좀 믿음직스럽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저건 약간 블러핑 같아, 이렇게 보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 연준 의장들이 그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해서 그 시장 전망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다라든가, 혹은 연준이 이러저러하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인 방식으로 시장이 원하는 방식대로 흐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건데요. 이분도 사실은 그런 포워드 가이던스의 일종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매우 강한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 실제로 페드가 하고 있는 정책들, 지금까지 쏟아내놓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그 자신감이 그렇게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금리 자체, 정책금리 자체를 0%대로 일단 훅 떨어뜨렸고요.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가니까 때에 따라서 RP든 머니마켓이든 CP든 유동성을 무차별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기업 대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의회에서 통과된 그 패키지에 따르면 재무부는 연준에 약 4천억 불 정도를 기업 대출 자금 용도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페드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게 될 텐데요. 파월 의장은 이 승수, 그러니까 그 통화 승수 10배 정도를 예상하면서 4천억 불이 공급이 되면 약 4조 달러에 이르는 대출 자금들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조 달러라면 사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1년 GDP가 1.6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간 GDP의 2배가 넘는 그런 자금을 기업 대출 시장에 뿌리겠다는 거고요. 또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다시.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연준의 자산 규모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만 약 1조 달러치의 트레저리와 MBS를 시장에서 매입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동안 약 4조 달러대 머무르던 그 연준의 자산이 5조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연준 네. 의장의 말이 블러핑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연준 의장의 말을 들으면서 이 시장도 거기에 또 화답을 해줘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분명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던 것이었고, 자, 미국에서 어쨌든 그 당분간은 실업 쇼크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미국 현지에서 보면은 단순히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해고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일자리가 좀 옮겨가고 있다면서요. 예, 그 전반적으로 지금 그 노동시장에, 미국 노동시장에 커다란 타격이 있고 있죠. 지난주에 뭐 328만 명의 실업이 발생을 했고, 이번 주에도 뭐 그와 비슷한 실업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이게 모든 산업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미국 잡시장에 나오는 그 잡 포스팅의 비율인데요. 가령 파머티나 그로서리 같은 섹터에서는 신규 확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예를 들어서 이제 CVS나 월마트 같은 업체들에서 이 두 업체에서만 신규 채용이 50만 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채용하겠다는 규모가. 또 로지스틱스나 오퍼레이션 같은 섹터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아마존에서 10만 명의 신규 채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적도 있었죠. 따라서 그 외에도 메디칼이나 하스피탈리티 이런 쪽에서 신규 채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론 저 레저나 레스토랑이나 바 이런 데서 대량의 해고 사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고된 노동 인력들이 새로운 섹터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모든 그 식당에서 일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옮겨갈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쪽에선 해고가 되고 있지만 이쪽에선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맨해튼 현지에서 요즘은 좀 분위기가 어떤지, 계속해서 사람들은 바깥 활동을 좀 자제하고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뭐 산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하고 있나요?
사실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센트럴파크를 나가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센트럴파크에서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는 그 양은 평상시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미국에서의 그 확진자나 사망자 수의 증가는 계속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 보내주신 영상도 직접 찍어주신 거이니만큼 정말 그러니까 실제 상황을 잘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우 국제금융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마치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